마지막 인생곡 하나는 한 곡만을 남았는데 네. 네. 이 곡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사랑하는. 와. 어쨌든 댄스를 주류로 하는 가수였다가 공백 이후에 발라드가 딱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 태어난 느낌?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가짐도 그랬고 상황도 그랬고 이 노래를 굉장히 내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노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가끔 인터뷰할 때 이 사랑한 애를 내 첫 아이 같은 노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이 노래가 저 처음에는 활동도 잘 할 수 없었던 네, 상황이었어요. 네, 네. 그때 제가 방송을 쉬었던 때라서 처음에는 지방방송이라고 그랬어요. 막 인천방송 있고 경기방송 있고 막 이런 방송들이 있었는데 그를 주로 돌다가 한 두 달 동안은 아예 낚시로 얘기하면 입질이 안 온 거예요. 아, 진짜요? 네, 진짜 두 달 동안 아예, 아예.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역주행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두 달 만에 역주행을 했고 그다음부터 계속 여기저기서 들리게 된 거예요. 바빠지기 시작한 거죠, 이제. 바빠지기 시작했고 이제 네, 그랬죠. 굉장히 백지영 누나에게 의미가 있는 맞아요. 인생곡.